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있잖아요. 인간이 만든 최강의 구조물이 무엇일까요? 아마 1950년대, 1940년대라면 마지노선에, 그죠? 거기 있었던 지하 벙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강의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. 그것을 뛰어넘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 기사는 이웃집 과학자라고 하는 웹진에서 가져왔고요. 한번 살펴볼까요? 함예솔 기자님의 기사입니다. 봅시다, 한번. 10만 년을 버티는 인류 최강의 던전이라는 게 온칼로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데, 재밌네요. 한번 볼까요? 던전? 던전이라는 거는 우리 게임에서는 뭐 지하 던전이 생각나는데, 그죠? 10만 년 최강 시설? 도대체 10만 년을 버틴다는 얘기인가? 한번 봅시다, 한번. 무슨 의미인지. 핵 폐기물을 10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핀란드에 있습니다. 핀란드. 그래서 북유럽의 핀란드죠, 그죠? 야, 핵 폐기물을 무려 10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데, 야, 이거 어떻게 10만 년이나 보관할 수 있죠? 온킬루 오토 아일랜드. 올킬루 오토 아일랜드. 올킬루 오토 섬은 발트해에 인접한 평평한 섬이다. 이곳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10만 년간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야, 10만 년이면은, 야, 인류가 10만 년 동안 존재할까요? 이렇게 에너지도 많이 쓰고,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는데, 와, 참. 어쨌든 그래도 10만 년 동안 쓸수 있다는데, 왜 그럴까요?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겠죠? 이름은 온칼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고요. 핀란드어로 구멍이란 뜻이라고 합니다. 구멍. 그 지하에다가 팠다는 거알수 있겠죠? 온칼로는 2004년에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. 벌써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네요. 온칼로를 시공한 POSIVR에 따르면 2 제곱킬로미터 부지의 지하 455m 깊이로 저장시설이 조성됐습니다. 450m, 어마어마한 깊이네요. 폭 5.5m, 높이 6.3m의 터널이 지하 끝까지 이어졌습니다. 야, 이게 뭐야? 435m까지 쭉 내려가는 건가, 이렇게? 이거는 위에서 본 건가 보죠? 그런가? 터널 길이가, 터널이 딱 되어 있고, 터널 깊이가 455. 아, 여기가 그 아래 이 저장 시설인가 보죠?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, 직접, 이렇게 팍,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직접 내려가는 것도 있고, 이렇게 휘둘러서 내려가는 것도 있네요. 그죠? 야. 그래서 어쨌든, 이 POSIVR, 여기서는, 이거 포시버라고 읽어야 돼요. 포시버. 그죠? 공식 자료를 통해 최종 처리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. 사용 후 핵연료를 수거해서 캡슐에 밀봉하는 포장 장소와 이 캡슐을 영구 보관 및 폐기하는 장소. 야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지하로는 이렇게 많이 뻗어 있네요. 엄청난 면적이네. 아마 이쪽에 보관하는 거겠죠? 그리고 여기는 포장을 하는 거죠? 밀봉하고, 그죠?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니까, 보관하는 것 같은데요? 오. 야, 좀, 근데 좀 스산하고 무섭다. 그쵸? 이게 그런데 안전할까? 그쵸? 지진 같은 거에 나서 만약에 이렇게,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면은 토양으로 오염되지 않나? 참 신기하네. 오, 야, 이거 보세요. 이게 뭐야? 와. 진짜 스산하다, 그죠? 와, 무슨, 뭐, 세상 멸망하면은 무슨, 뭐, 좀비가, 뭐, 그 세상을 점령하면 막, 피한 지하시설 같이 생겼네요. 사용 후 연료를 처분하는 작업은 2020년 시작해서 향후 100년간 이어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가동한 지, 지금 2009년에 가동을 시작했네요. 최종 처분이 완료되면 약 6,500톤의 우라늄이 축적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. 여러분, 그러면 핀란드라는 나라는 원자력을 엄청 많이 쓰나 보죠? 아니면 다른 유럽에서도 가져오는 건가? 모르겠네, 그죠? 이렇게 처분 작업이 완료되면 주 진입 터널은 돌무더기와 콘크리트로 다시 메우고 입구는 밀폐됩니다. 물론 100년 후의 일이라 우리가 이 터널이 밀폐되는 걸 보긴 어렵겠지만 말이죠. 그렇겠네요, 그쵸?
이런 식으로 핵 폐기물이죠. 이런 거를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싣고 터널을 쭉 통과해서 그쵸. 이렇게 온관해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죠. 야, 조금 무섭다 그죠. 고민거리는 두 가지다. 온칼로는 10만 년 정도는 운영될 예정입니다. 10만 년 전 유럽은 빙하기의 중간 무렵이었는데 그 당시 호모사피엔스는 아직 대륙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메머드와 털코뿔소가 그 땅을 배회했습니다. 야, 그러니까 뭡니까? 유럽까지 아직 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. 아프리카에 있었다는 얘기네. 10만 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인데요. 지각파는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고 새로운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. 인간이 만든 어떤 구조물도 10만 년이 된 건 없습니다. 그렇죠. 여러분, 이집트의 피라미드조차도 46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스톤헨지 역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. 우리나라 고인도는 한 12000년 정도 됐죠. 그렇죠? 그렇지만 온칼로가 과연 이 기간을 버텨둘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. 그렇죠. 10만 년 후에나 입증이 될 텐데 말이 10만 년이지. 그죠? 아, 진짜 신기하다. 그죠? 문제는 또 있습니다. 만약 미래의 문명이 방사성 폐기물로 가득한 이 장소를 발견해서 파헤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? 10만 년 전 유럽 땅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살았습니다. 네안데르탈인 역시 현생 인류와 비슷한 외모의 기본적인 사냥 도구를 사용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근데 네안데르탈을 볼 수 없죠.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고요. 그죠? 그리고 다음에 10만 년 동안 뭐 혹시 또 인류가 뭐지? 10만 년이면 진화론적으로 어떤 분기가 일어나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진화적으로도 다른 현생 인류와 조금 다른 인류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호모속에 관련된 다른 또 종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? 어떤 모르죠. 그죠? 그리고 10만 년이라는 거 시간 동안 진짜 인류가 멸망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? 솔직히 안 그랬습니까? 네, 그래서 문제는 그들이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. 우리의 온칼로 주위에 이것은 핵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으니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써놓는다고 한들 그들이 우리의 언어를 해석해 들을 알아들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. 그죠? 이런 거, 이런 표시를 보면서 아, 이거 뭐야, 이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죠?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을 경고하는 심볼인 노란색 배경에 검정색 이게 들어가 있는 요거 세 개가 이거는 1946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쵸 여러분 이거 교육받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 보면은 이게 위험하다는 표시인지 잘 알 수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케냐, 브라질, 인도 같은 데서 교육받지 못한 그런 문화권에서는 6%만 이 심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위에 보다 직관적으로 디자인된 빨간색 바탕이야, 이게. 그죠? 뭐가 이렇게 나오니까. 이게, 이렇게,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. 이런 식으로, 지금, 심볼이 도입되긴 했는데, 이것도 어떻게 알 수, 이것도 그냥 뭐, 다른 문화권이라면 뭐, 알기 어려울 수도 있죠. 그죠? 그래서 여러분, 근데 지금 10만 년 동안 이게 있을지, 뭐, 그런 게 지금, 그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, 근데 뭐, 인류가 뭐, 10만 년 동안, 있을까 말까, 존재할지 말지 그것도 모르겠지만, 어쨌든 100년 후에 이거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밀봉해가지고,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, 뭐 10만 년 후에 어떤 인류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, 그쵸? 그렇게 큰 위험은 없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주 고도의 문명이 아닌 이상, 안 그렇습니까? 여기 400m까지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그걸 꺼낼게겠습니까? 그죠? 자, 그리고 만약에 발달된 문명이라면, 그쵸? 그러면 뭐, 핵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더, 인류가 계속 10만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발전한다면, 그쵸? 그러면은 훨씬 더 정밀한 감지 기계나 아니면 더, 그때에는 더 어떤 강하고, 더 오랫동안,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? 그쵸? 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, 이렇게 인류에서 진짜 근데 아직 지금 현재로서 인류 최강의 어떤 그 최강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. 아 예, 내일은 또 다른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예, 항상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
이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자,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